실 속에 있는 광을 이용을 해서 그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진 그 형태. 재료의 본질 속에 있는 그 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광택이 있습니다.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에 광택이 달리 보이죠. 한국인이 그 가지고 있는 색채가 있어요. 그 색채가 오방색입니다. 빨강, 노랑, 파랑, 그 다음에 검정, 흰색, 이렇게 그 오방색을 가지고 이제 저들 작품을 이제 한 거죠. 제작 과정을 하게 되면 한 80개 과정이 넘습니다. 처음에 디자인 과정, 그 다음에 그거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크기를 얼마나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, 또 재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, 또 거기에 장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계제도를 하고 나면 설계제도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이 되죠. 그러면 그 크기에 맞춰서 이제 형태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. 제 제작 과정에서는 작품의 결정이 여기서 형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. 그래서 협체대 칠기에서 성형 제작은 그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성형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칠을 칠하기 전에 그 표면을 좀 매끄럽게 하고, 여기에 쓰이는 배는 가재천하고 그 다음에 모시 또는 삼배 이런 거 갖다가 붙이는데, 두께 이제 태의 두께를 얼만큼 두껍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를 몇 장 붙이고 무슨 천을 붙이느냐 여기에 딸려 있습니다. 이렇게 배 바르기가 완전히 다 끝마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토해치를 바른 다음에, 그러게 되면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긁어내야 되거든요. 빼내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는,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빼낸 다음에, 그 다음에 이 면을 고르게 싹구질을 해서 그 위에 칠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되거든요. 이 도칠은 우리나라에서 고유적으로 나오는 온나무에서 생산된 그 수액을 가지고 정제해서 써야 되는데, 오칠 속에 있는, 오칠의 본질 속에 있는 광택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인데, 이 광을 이렇게 서로 율동적으로 이렇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무지 중요한 과정입니다. 오칠이 그렇게 제작 과정이 길고 복잡하지만, 오칠이 나한테 주는 그것은, 뜻은 너무나 좀 신비스럽고, 또 제가 40년 동안 다뤄봤지만 오칠이 가지고 있는 심오함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 안에 기가 막힌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. 이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.